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이번에 2019년 7월 등록된,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차를 만들어서 2019년 7월에 제작 완료된 5톤 덤프트럭입니다. 현대 5톤 정품 덤프트럭이고요. 타비스로 모델 체인지 되기 전 마지막 280마력짜리 덤프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회사에서 1인 신조 자가용으로 사용됐던 차량이고요. 이번에 매각하게 돼서 입고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동 덮개랑 그 다음에 21년도에 자동 덮개 적재한 보관까지 완료되어 있고요. 현 상태 검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1,000km고 자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기로기로 엔진오일을 교체하셨더라고요. 기타 뭐 경정비도 했고요. 가장 최근 23년 5월에 엔진오일 교체 완료했고요. 제 생각에는 매매되는 건 한 3개월 이내 차가 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전국 매물 다 확인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대 5톤 메가트럭급에서 그리고 또 파비스급에서 이 정도 연식의 주행거리 짧은 차가 없습니다. 덤프트럭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자동덮개랑 말씀드린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 출고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행거리는 21,0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로 매매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차량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PTO 놓고 덤핑을 해놓은 상태고요. 시동은 껐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껐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내 2019년식 7월이고 21년도에 덮개랑 이런 거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골드 등급은 아니죠. 슈퍼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시는 게 여기에 보면은 에어 조절하는 거랑 그 다음에 통풍 발열 시트가 있는 거는 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자동 덮개 센터펫이 하철되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만 살짝 키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21,066km고요. 그리고 제가 펌핑을 해놨는데 이 상태 프레임 쪽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 깨끗하죠? 네. 보시면은 아무리 언더코팅 했더라도 붓이 올라온 부분이 없습니다. 양호하고요. 그리고 280마력 오수수가 들어가는 타입. 기존에 자가용을 썼고 아마 영업용 쓰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덮개랑 이런 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손풍 타이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구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도 보강을 완료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량 구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 걱정 없이 검사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재함 길이는 정품이기 때문에 3m 40이고요. 만약에 공투구 쌓기 포크레인 등으로 좀 긴 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저상 덤프럭에서 4m 80짜리 만든 게 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것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2018년식 초장축 20,000km 오토미션 그리고 어제였죠. 제가 아직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오늘 오후에 들어오거든요. 3.5톤 15년식의 장축 슈퍼캡 올류마이티 카고트럭 16,000km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쓰던 건데 상태 양호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차 입고하면은 한 번 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샘트럭의 5톤 덤프 소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의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